시간에는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에 한 용적공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심에서 한 7마일 정도 떨어진 한적한 곳에서 하수도 송수관을 매설하는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워낙 큰 공사라서 여기저기에서 땅을 파고 아주 흙더미들이 이렇게 많이 옆에 쌓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저녁이 되어서 모든 일꾼들은 다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고 이제 이 용접공은 나머지 좀 마무리할 일이 있어가지고 자기 혼자서 마무리를 하고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혼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흙더미가 갑자기 이 용접공을 덮쳐버리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사람은 이 용접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숨은 겨우 쉴 수가 있었는데 자기의 몸은 땅에 다 묻혀버려서 몸을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를 질러보았지만은 이미 저녁이고 사람들 인적이 끊긴 그러한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던 그런 성도였습니다. 이 위기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살려주시고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지만은 아무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 사람도 너무 힘이 들고 그래서 서서히 의식을 잃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땅에 묻혀서 겨우 숨은 쉬면서 의식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 트럭 운전사가 있었는데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용접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접공 집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아직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아서 빨리 공사 현장으로 달려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공사 현장에는 흙이 무너져 내린 것은 보이는데 사람 인적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도 사람 소리가 나지를 않고 한참을 찾아보는데 저기에서 흙더미 속에서 손가락 몇 개가 바깥으로 빠져나온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신고를 해서 이 사람을 구조해낸 사건이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생명을 이제 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용접공은 우연에 의해서 살아났다.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많은 우연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우연들을 친히 보기도 하고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많은 우연들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더 자주 일어난다. 더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연을 통하여서 필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다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참 신자냐 아니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겉모습 가지고는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사람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준으로 보아도 겉으로 보이는 몇 가지를 통하여서 저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환난을 만났을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자세,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는 신자는 누굽니까? 그 쉬운 기도, 여러분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그것조차도 못하는 사람, 왜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자라고 하는 것을 믿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다닌 것과 관계가 없어요. 열심히 내는 것과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봐야 될 줄로 압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고민하는 타입이냐, 아니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냐, 이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결짓는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의 순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사도행전 30번째 말씀을 전하는데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립되고 크게 부흥을 하는 그런 역사들 우리가 다 공부를 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또 회방꾼도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의 환난도 주고 어려움도 줬습니다. 그러나 또 교회는 계속해서 여전히 성장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교회가 설립되고 이제 수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안정권에 들어섰다라고 생각할 그 즈음에 이 교회의 창립 이후에 가장 큰 비극적인 사건, 가장 큰 어려운 순간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이 어려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고 나가느냐, 바로 그것을 우리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의 이름들은 대부분 헤롯이라고 많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도 헤롯 왕이 어린 아이들을 살해하고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오늘 본문에도 헤롯 왕이 그렇게 했다 그랬거든요. 이미 시간적으로 한 50여 년, 40여 년 이상 지난 시간 텀이 있어요. 같은 왕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이제 시간상으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왕의 손자인 헤롯 안티파스 1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사탄 마귀가 그 왕을 충동질을 시켜서 하나님의 교회에 도전장을 내 던진 겁니다. 이참에 교회의 문을 닫게 하자, 교회의 확장을 막자, 이제 이런 시도가 있었어요. 과거에도 몇 번의 시도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은 교회가 넉넉히 이겨나갔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말할 수 없는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교회의 환란이 왔어요. 그러나 교회는 넉넉히 이겨나갔습니다. 마귀가 이제 비장의 카드를 빼든 겁니다. 그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그랬거든요.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사도 요한의 형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빅들이 제자가 있었잖아요. 사도가 있었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로 이 세 사람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바로 그 중에 한 명인 이 야고보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교회의 이제 실질적인 리더는 베드로였지만 앞으로 내세울 수 있는 지도자가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를 헤롯 왕이 잡아다가 목을 베고 살해를 하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사건이겠습니까? 우리가 뭐 큰 마음의 두려움과 또 떨림이 없이 말씀을 들을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남이 죽었다고 하는 그 사건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지만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라도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대표자 야고보 사도를 잡아다가 목 베어서 죽였다. 최초의 기독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목사님으로서 순교자가 되신 분이 야고보이라고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마귀가 최후의 칼을 들어 쓰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뭐 교회에 시험을 줄 때에 교회에 뭐 재정의 문제 아니면 성도들 간의 다툼 뭐 문제들 주지만은 마귀가 최후로 쓰는 것이 교회에 누구를 시험하겠어요? 지도자를 시험합니다. 담임 목사에게 비수를 꼽는 시험을 마귀가 가장 아껴두는 그 하나의 마귀의 공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이에요. 될 것이에요. 결국은 야고보가 쓰러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큰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뒤에는 또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실질적인 리더가 있었어요. 야고보를 죽이자 유대 백성들이 환호하는 것을 보고 정치가였던 헤롯은 이참에 베드로까지 완전히 다 죽여버리자 그래서 이 교회를 말살시키자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합니다. 야고보가 죽었다 하는 것을 보고 교회가 생기는 것을 미워했고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환호하는 것을 보고 정치가인 이 헤롯이 이참에 베드로를 같이 죽이자 해가지고 베드로를 잡아왔습니다. 처형하기 위해서 베드로까지 잡아왔는데 날짜가 잘못 택한 겁니다. 잘못 날짜를 잘못 택해서 그날은 유대인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이 곧 닥친 것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일이라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잡음의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유월절이 곧 다가온 것입니다. 아무리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라도 이 유대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에 사람을 처형하면은 유대인들의 민심이 그에게 등을 돌릴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유월절이 끝나자마자 큰 광장에다가 유대인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공개 처형하려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와 같이 여러분들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아주 얄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헤롯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헤롯 왕의 예수님 당시에 그의 할아버지였던 이 헤롯도 똑같았고 또 이 헤롯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 가지 헤롯 가문에 하는 일들을 보면 오늘 이 정치가들이 하는 그런 행태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이 캘리포니아나 미국이나 여러 가지 입법들을 하는 것을 보면은 사실 맨 정신을 가진 자들이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의 자기에게 돈줄을 대주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말도 되지 않는 이런 동성연애 법안이나 헛소리들을 해대는 정치 지도자들을 많이 봅니다. 물론 우리 헤로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정리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세요. 정치가가 되어도 정말 아무리 민심이 두렵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더 두려운데 지금 헤롯도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는데 바로 안식일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4명씩 4개조로 하나의 군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베드로의 감옥을 24시간 철통 경비를 해가지고 누구 하나 이 감옥에서는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헤롯 왕이 왕의 엄명으로서 베드로의 감옥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정도 되니 교회의 목사님이 순교당하셨고 베드로마저 잡혀가게 되니 얼마나 교회에 큰 위기가 왔겠습니까?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발전해야 되는데 왜 교회에 시험이 올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왜 어려움이 나에게 오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당연히 그런 일이 올 수 있고 성경의 사람들은 다 그런 과정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오히려 안 오는 것이 더 이상한 거예요. 안 오면 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세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안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인들 안당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잘 살았던 요셉인들 안당했습니까?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다윗인들 안당했습니까? 다윗의 시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를 통하여서 그는 곧 죽음을 직면하는 것을 직감하고 내가 음부지옥 내가 죽음 문 앞에 와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얼마나 큰 고통을 그들이 당했습니까? 안 당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어떠했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헌신된 종이었지만은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그의 가장 개인적인 서신이 고린도 후서인데 고린도 후서 1장부터 그는 자기의 지금 현실을 처한 상황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장 8절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너희들 한번 봐라 하면서 어떤 고난입니까?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내 상황이 가장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내 마음도 고통스럽고 내 마음을 잡을 수가 없고 내가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바울조차도 이런 고난, 이런 고생이 그를 지금 따라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고생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는 거야. 없는 사람이 더 이상하다는 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도 이 환난이 오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환난의 질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겨나가는 방법도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이기고 나서의 그 후도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차이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버티지 못해서 환난 때문에 다 망하고 다 죽고 다 끝나버리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환난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역전하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회복하는 그런 역사들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시험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져서 끝장났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것은 만약에 내 인생이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 사람은 밤낮 죽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그것 때문에 고민되어서 죽으면 그거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똑같은 환난을 만나지만 이겨나갑니다. 반드시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나를 높이 들어 쓰시는 것이지 불같은 시험 속에서 불타서 죽으라고 시험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약해서는 안 돼요. 나약해서는 안 돼요. 밤낮 우리가 넘어지고 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찬송가에 뭐라고 말씀 찬송이 있어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랬어요. 겁내지 맙시다. 불같은 시험이 있죠. 겁낼 필요가 없어요. 우린 이겨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음 앞에 직면하고 내 마음까지 소망이 없다고 고백하지만 정말로 바울이 인생이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담대하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 바로 믿을 만한 분이에요. 구주의 권능 크시니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도대체 예수 믿는 그 맛이 어디에 있어요? 이런데 예수 믿는 것이 있지. 밤낮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올려댕기면서 죽을 소리만 하는 것이 어떻게 크리스찬입니까? 부끄러운 것이에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이 환난을 교회가 만났는데 어떻게 이 환난 속에서도 교회가 동요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시 더 든든히 굳건히 서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성경에서 그 비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돼요. 환난을 통하여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에요. 자,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큰 시험을 만났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이게 가장 큰 비법이에요. 이게 가장 큰 비법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길도 많고 방법도 많고 꽤 많은 사람이 많아요. 재주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목사님 가운데서도 팔방미인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이렇게 만나봐도요. 뭐 못하는 게 없어요.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못해요. 목회를 못해요. 내가 보니까.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이건 농담이에요 여러분. 뭐 손재주 좋아갖고 뭐 플로밍도 고치고 뭐 하고 뭐 다 해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돈은 많은데 그런 거 못하는 사람. 근데 자기가 재주가 딱 하나 있어서 그것 때문에 큰 돈 버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가지 붙들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하면 돼요. 어느 동물의 왕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꽤 많은 여우가 있었는데요. 꽤 많은 여우가 있었는데 늘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여우였습니다. 하루는 사슴을 만나갖고 또 입만 벌리면 자기 자랑이야. 머리가 좋다, 꾀가 많다, 세상 살아가는 나는 방법 수가 천 가지 만 가지가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이겨나간다고 막 너스레를 떨면서 자랑을 합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사슴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그냥 자기는 뭐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나는 위험한 상황을 만나면 사슴이 그래. 나는 아는 것도 없고 하는 것도 하나도 없어서 그냥 나는 걸어마 나 살려라 하고 나는 도망가는 것밖에 못한다고. 나 너희처럼 지혜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런 너스레를 지금 뭐 사슴이 뭐 여우가 떨고 앉아 있는데 저기서 보니까 사자가 으르릉 그러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슴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사슴은 할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만 나 살려라고 도망가는데 꽤 많은 여우는 지혜가 만 가지 천 가지가 넘으니까 저 여우가 저 사자가 오는데 동으로 갈까 서로 갈까 나무 위로 올라갈까 땅을 파고 굴 속에 들어갈까 온갖 궁리하다가 그냥 사자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어요. 죽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위기 만났을 때에 어려움 만났을 때에 100가지, 1000가지 길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사람 찾아가서 도움 요청하고 사람 찾아가서 도와달라, 돈 꿔달라, 뭐 해달라, 또 부모에게, 뭐 친구에게 상담하고 위로해달라 온갖 방법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를 잘하면 돼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 이 한 가지를 못하면 온갖 것 다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 못하는데 뭐해? 기도 못하는데 기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지금 교회의 성도 수가 2, 3만 명은 넘었을 줄로 압니다. 왜냐? 하루에 2장에 보니까 베드로 설교로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거든. 어마어마한 성도들의 숫자가 예루살렘에서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온갖 교인들이 다 있었을 거야. 젊은이들은 야고보가 지금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까지 잡혀갔는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자객단을 모집을 해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 이 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그 교도소를 습격하자. 교도소 습격 사건 그런 거 있잖아요. 털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사람 또 정치줄을 댈 줄 아는 사람 우리가 헤로당에게 우리 교회 이제 그냥 있는 것 재산 다 팔아갖고 헤로당에게 좀 갖다 주면서 타협하자. 정치가가 돈을 알면은 마음이 바뀔 거 아닌가. 이런 소리 왜 안 하겠습니까? 다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 보세요. 이 사람들이 했던 유일한 방법, 유일하게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문제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거밖에 안 했어요. 가장 어떻게 보면 이것이 소극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소극적인 방법. 행동을 하기 싫어서 비겁하게 핑계대는 것 같아.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러나 이것만큼 문제 해결의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문제를 주실 때는 기도를 통하여서 해결해 가라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러분 기도 이거 안 하고 다른 것 가지고 무슨 방법으로 해결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 주시지 않았어요. 기도를 통하여서 네 문제를 해결 받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하면은 못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미 베드로는
이미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놓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 환난과 시련, 어려움 왜 없겠어요? 예수님 찾는 거예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자살할 겁니까 여러분? 누가 서 상담할 겁니까? 너 혼자 앉아서 탄식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품에 안기면은 해결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한 가지를 잘하면 돼요. 만 가지, 백 가지 가진 거 없고 하는 거 없어도 돼요. 우리 하나님하고만 거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어리석게 다른 거 기웃기웃거리지 마세요. 기웃거리지 마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두 가지 그들의 기도의 원리가 나옵니다. 첫째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가장 극심한 환난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알고 교회가 다른 소리, 군소리, 다른 뭐 행동들을 하지 않고 오직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기도하는 일.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건 혼자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두세 사람 이상이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이 사건이 계속된 사건이 계속되는데요. 여러 사람이 이 위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오늘날 이 시대에 개인주의가 만연되어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기보다는 혼자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혼자 성경 공부하고 혼자 예배 드린다고 그런 소리를 해대지만은 성경적이지가 절대 않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혼자 성경 공부하는 것만큼 위험한 그런 일이 없어요. 지도자가 없는데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신학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어떻게 목사가 이상한 소리를 해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하물며 성도들 혼자 큐티한다고 성경 읽다가 이상한 소리 막 그런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큐티하는 것이 날마다 자기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고 하루는 성경을 펴서 큐티를 하는데 유다가 목매어 죽었더라 그랬잖아요. 어이고 나에게 또 다른 곳에 다른 말씀이 있나 했더니 뭐라고 나왔어요? 너는 어서 속히 행하라. 응?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위험한 거 많아요. 농담이지만은 그래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지도자의 인도를 받아서 예배 드리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바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기도했더라.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사도신경의 고백이 뭡니까? 거룩한 공회와 이 교회 자체 거룩한 공회 성도들의 성도가 하나 되어 모이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탈하면 안 돼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 기독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간절히 합심하여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우리 5절에 나오잖아요.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간절히.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간절이라고 하는 것은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것 말이에요. 간이 오그라들도록 가장 집중.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 마지막 겟세마니 동산의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터져 나오신 거예요. 간절하게. 이게 간절히 기도한 거. 내 자식이 지금 죽어가는데 간절히 기도 안 할 부모가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네. 수르본에게 여인 보세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구원해 달라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유대 외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난 개에게는 아무것도 안 준다. 나는 개지만 주세요. 예수님하고 붙들잖아. 이게 간절이에요.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왜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등한히 합니다. 모이는 것 자체를 안 해요.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여러분들 모여서 기도하는 거 잘 안 해요. 모이질 않잖아요. 오질 않잖아요. 그런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절히 기도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미국 성도들은 왜 안 하느냐? 이미 전통적으로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 간절히 안 합니다. 답답한 게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큼 받아서 부족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국 사람은 왜 안 하느냐? 바빠서 못 해요. 우리 아내들은 바빠서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농담으로 하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조사에 의해서 미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기도 안 하느냐. 그들의 응답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한국 사람들은 바빠서. 그런데 미국이 얼마나 지금 가난해져가고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까? 미국 인구의 60, 50몇 프로가 자기 생활비를 자기가 못 봅니다. 구제받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굉장히 자존심 상, 남에게 돈 타서 구제받는 거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미국 국민의 50% 절반 이상이 거지처럼 남에게 손 벌려서 받아먹고 그것 받고 사는 이런 가난한 나라로 어느 순간에 뒤집어버렸어요. 나중에는 물론 기도하겠죠.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축복을 받고 필요성을 못 느끼니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기 전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고요. 마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은 귀신도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좀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 좀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서 귀신도 간절히 기도한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라. 군대 귀신 이야기입니다. 귀신도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자기 문제 해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들 도대체 기도하는 자세가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턱 깨어 가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언제 응답받겠어요? 우리 안 되는 거예요. 윌리엄 부스 구세군의 창설자는 이 간절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거기에 생사가 결정된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오늘 하는 이 기도가 내 죽어가는 아이의 생사가 결정될 문제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마지막인데 얍복강가의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겁니다.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간절이라고 윌리엄 부스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런 기도가 살려낸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 이런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 병의 문제, 나를 얽어매고 있는 이 모든 사슬, 고통, 마음의 병든 것, 나에게 지금 열리지 않는 닫혀있는 것들, 여러분들 웬만해서는 안 되는 것들, 이 간절이 생사가 여기에 걸린 것을 알고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이와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가장 기도 안 할 때는 하나님이 답답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나서는 제일 답답하신 분이 상황이 역전됩니다. 너희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니 계속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져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공을 받았어요. 답답하시는 분이 이제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우리 짐을 맡겨버리면 우리는 이제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어요. 내일 죽을 사람이. 맡겨버려. 답답하신 분이 하나님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언제 역사하십니까? 6절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헤롯이 베드로를 공개 처형하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랬어요. 그 전날 밤에 얼마나 기막힌 타이밍입니까? 이 밤이 새버리면은 베드로는 공개 처형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날 밤에, 그 전날 밤에 베드로는 그냥 사나 죽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쿨쿨 잠을 자고 앉아 있고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야 부르시고 내려가라 내려가라 베드로를 지금 빨리 구출해 내라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천사를 그 전날 밤에 보내가지고 7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베드로 곁에 딱 서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니까 베드로를 툭툭 치면서 일어나시오 일어나시오 깨우는 거예요.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도움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묶여 있었던 수많은 결박들이 있었어요. 바깥에서 4패의 군사가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지만 안에서도 베드로의 발과 손에 쇠사슬로 착고를 채워가지고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결박을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풀어줍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여러분 영적으로 어떤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병의 쇠사슬, 사업의 쇠사슬, 인간관계의 사슬. 도저히 하려고 해도 이게 풀어지질 않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예수만이 풀 수 있는 쇠사슬.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예수님만이 풀 수 있는 결박이 있어요. 해도 해도 안 되는 거는 예수님이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타나셔서 기도할 때에 나타나셔서 예수께서 그 결박 풀어주셔야 돼.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천사가 풀어주잖아요. 그 다음에 8절에 천사가 결박을 풀어놓고 베드로를 탈출을 시킵니다. 8절 하반절에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느라 베드로에게 길을 지금 이미 군사가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앞장서서 베드로는 그 뒤를 쫓아가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 천사들이 지금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베드로를 놓쳐버리면 자기들은 다음 날 처형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감옥에서 베드로를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데 도망치는 베드로를 도망가는 게 아니죠. 당당하게 가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베드로를 인도하는데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서 베드로가 감옥을 그냥 나오는 거예요. 유유히 성을 통해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로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 안정권에 들 때까지 천사가 베드로를 인도하는데 군인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베드로를 못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 우리가 뭐에 쓰이면 망할 때 눈이 사기당할 때에 뭔가 쉬어가지고 바보짓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줄 때는 또 이렇게 원수들이 눈이 감겨가지고 어리석은 짓을 해갖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넘어지는 것 같은데 넘어지지 않아요.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 그런 사람들.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약속해 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성도요. 믿음의 사람은 죽겠다 소리 입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낙심 말고 기도하세요. 불같은 시험 와도 낙심하지 말고 구주의 권능 크시니 그걸 믿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이런 큰 하나님의 기적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체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